제도가 없어서 이중사가 이렇게 희생되었습니까? 매뉴얼이 없었습니까? 이 성폭력 예방은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하고. 장관님, 예. 지난 6월 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병력문화 개선기구 설치 지시를 하였습니다. 국방부도 같은 날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성폭력 신고 특별조치반을 가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홍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군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혁신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중사가 살아 돌아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만, 제도가 없어서 이중사가 이렇게 희생되었습니까? 매뉴얼이 없었습니까? 매뉴얼의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있는 법, 있는 제도, 있는 매뉴얼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중사가 1차 가해하고 2차 군의 조직적인 은폐, 회유, 협박에 의해서 희생된 겁니다. 이 정부는 미투 운동이 불거지자 또 대책회의를 하고, 기구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2018년도에 그에 덩달아서 국방부도 양성평등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양성평등센터 이번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을 넘어서 방조했어요. 그렇게밖에 볼수 없다. 문 정부가 지금까지 공공기관 내 성폭행 대책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원순 오고돈 전 시장 사례입니다. 결국은 이 성폭력 예방은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두 가지 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하고, 그러나 또 저희들이 요 상황에, 현대 상황에 맞도록 제도는 어디 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없는가도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유사한 제도나 매뉴얼이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매뉴얼보다 더 나은 매뉴얼이 제도가 지침이 나올 방법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잘돼 있어요. 예, 의원님, 지금 매뉴얼도 많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예, 잘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종합하면 군의 도움이 부족했다. 그래서 관련자 철저히 수사한다. 사건이 나고 나면 그렇게 대답 안한 장관이 없어요. 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결국 뭐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걸 다 뜯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과연 군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사회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예? 하물며 군대에서 기강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군대에서 이게 불법 탈법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중사가 희생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장관께서는 책임을 지시겠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을 지고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난다시 밝혀서 그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 여중사의 한을 풀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후속 조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 엄중문책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네? 이것은 순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군의 순차적인 지휘감독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이 이중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형사법적 위반사항이 있는 사람은 일벌백계하고 형사법적 책임이 과연 사실상 없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인사조치를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 서욱 장관도 사퇴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경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대통령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구 만들어라는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리익한 인사조치를 당한다. 그렇게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이런 사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하부대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지휘감독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인사조치를 하고 그 마무리를 짓고 나서 서욱 장관은 대통령이 경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긴장감이 생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예.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동의를 못 하십니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의원님 말씀에 이제 대부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사권자에 의해서 하실 일은 인사권자께서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